오늘은 향여동의 오재옥 농업인의 한라봉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라봉 재배 방법에 대해서 김영호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한라봉인데 이거 보조가온 했다고? 네. 보조가온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도 이 수확을 해근해 축벌을 해가면서 간벌 계획서를 배 축벌하고 있습니다. 축벌이 지금 안 돼서 그냥 그거를 하면은 나무 이거를 내년에 유인을 하겠다. 가만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축벌 이거를 유인을 하겠다. 유인해서 전쟁을 해야 될 거라. 어? 유인해 해근해. 그럼 지금 이 상태에 여기 품종도 다양하고 하니까 보면은 누구 안 봐도 여기에서 다 견학할 수 있게 만들라고. 그렇지. 그냥 그래서 유인하고 그 여기 열매 매다는 거는 적과를 완벽하게 끝나서 아까 말한 대로 밴드 끈으로 묶어줘야 유인되면이 그냥 그 정도까지 늘어 이렇게 늘어줘야 될 거. 그러면 이 유인이 되어 늘어지면 가운데로 또 도장지가 나와야 걸로 주지 만들고 이거는 아주지가 될 거. 열매 달리는 거 기능에 그냥 주지는 또 새로 만들 거라 해. 그렇게 해서 손내는 전례가 없어. 자연적으로 유인되게 이제 해놓고. 아니, 그냥 그때는 뭐냐, 자연적으로 해도 좋지만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누울 장소에. 그럼 세 가지 하면은, 이렇게 120도라면 360도가 되면 120도라면 일정 거리가 있어야 될 거니. 그러니까 그새 말뚝을 이용해서 해주라고. 그냥 여기서 간벌하고, 한라봉하고 온주밀감하고 황금량은 지금 옆지가 닫혀 있어야 돼. 여기는 그냥 가오는 보람이어서야. 가오는 지금 열어불면은, 피가림보다는 열매가 작아버려. 그냥 다른 데서 그 같은 농가에서도 그 나와버렸거든. 그냥 이제 가온을 안 해버려. 그냥 지금에 엄청나게 비대해드릴 거거든요. 그냥 여기에 막상 내가 그게 걱정이 된다면 서귀포가 폭염이 돼요. 야간 온도가 27도 돼 갈 때나 그때 열어도 좋아. 그냥 입추. 그냥 8월 10일경 이후에 온도가 25도 이하 돼 갈 때 엽축도 내려줘. 그러니까 아까 뭐지? 한라보, 온주밀감, 비가림이 다음에 황금량은 그렇게 해야 당을 높여. 그러면 이거는 보조가온 했으니까 8월 10일부터는 8월 1일부터 이거 중간 단수도 내려가야 된다고. 중간 단수.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물 관리를 해가면 당이 높아지면서 또 열매 또 비대가 된다고 이차비 돼. 그러면 10월 말 11월 말 내지 12월 말에 무조건 타죠. 이거는. 그럼 해그리 안 오고. 11월요? 11월 말에 내지 1월 달에는 저 12월 말까지 따진다고. 그냥 여기는 언제 한번 저 성산포 오창순의 농장이 계기강 보면은 답이 나와. 내가 여기서 부착해서 계기가 일로로 계기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구경 가도 사람들이 못 하더라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니. 그냥 자기 판단대로 못 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 여기는 좀 해와서. 그러니까 여기는 간벌해야 해, 무조건이. 간벌량 유인이. 유인하면 전혀 그 해에도 그 저 수량이 차였다. 축벌해가 나 그런 건 아니. 자, 여기서 끝나. 아, 예. 그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예, 그 한라봉 재배 요령에 대해서 김용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